안녕하세요, 아지목수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테이블 소를 업그레이드하여 베이스판을 조금 넓히고 지난 시간에 제작한 트리머 리프트를 장착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LED 조명 설치와 단자대 터미널 블럭을 이용한 전선 정리 요령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꼭 눌러주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LED바를 설치합니다. 혹시 트리머 리프트 제작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지난 영상의 제작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내부를 밝혀줄 LED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LED바를 설치한 이유는 내부에 쌓이는 먼지와 고장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테이블 소 베이스판을 확장합니다. 이렇게 베이스판 확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집진 기능을 확인합니다. 뚜껑 부분이 손잡이가 없어서 손잡이 홈을 제작합니다. 터미널 블럭이 도착해서 선 작업을 다시 합니다. LED바의 아랫부분은 먼지가 껴서 바닥에서 띄워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재작업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나름 선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많이 지저분합니다. 단자대 터미널 블럭입니다. 정리가 깔끔해지겠죠?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결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선 정리를 합니다. 멋지게 작동이 잘 되죠? 트리머 비트날 교환도 참 쉽죠? 뚜껑의 비트날 위치를 뚫어줍니다. 2인원 테이블소에 트리머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집진기와 함께 사용하면 먼지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인1 테이블소의 트리머 장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누르시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